오늘의 첫 소식, 강릉의 한 시골 마을에 특이한 이장님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휴식 공간을 만들고 작은 박물관도 꾸몄다는데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백봉령 자락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 이색적인 공간이 들어섰다. 나그네에겐 정겨운 쉼터가 돼주고 마을 사람들에겐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남양마을의 자랑거리, 작은 시골 박물관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조각을 흔히 혼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평범한 나무 조각으로 정말 많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장승들, 네, 웃고 있는 장승들이 참 많이 있죠. 다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계세요. 외관부터 심상치 않은 이곳. 소박한 목조 건물 입구에는 함박 웃음을 짓고 있는 장승들과 주인장의 푸근한 얼굴이 방문객을 반겨준다. 대체 그 안은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거 할아버지의 이제 아들, 큰 아들, 그 다음에 딸이고, 딸, 이게. 이 재밌는 작품을 만든 건 마을 이장인 김진일 씨다. 그를 따라 찬찬히 건물을 둘러보는데, 보통 장승은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마을 초입에 서 있기 마련이지만 그가 만든 장승은 좀 다르다. 우리네 이웃들처럼 푸근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자, 할머니 손자. 네, 왜 이렇게 장승을 세우게 되셨어요? 장승을 이제 세우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은 제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뭔가 이게 특색 있게 꾸미기 위해서 제가 이게 나름대로의 옛날의 그 장승 그 모양을 벗어나서 새로운 저 나름대로의 이 좀 이게 인상을 갖다가 좀 재미있고 이렇게 웃는 인상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뭐 오느니 가느니 사람들한테 좀 이 마을도 구경거리도 되고 또 푸근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감상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목공예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타고난 손재주로 뚝딱 만들어 보니 이렇게 멋진 장승들이 탄생했다.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정겨움을 주기 위해서 험상궂은 표정 대신 한박 웃음 짓는 얼굴의 장승을 만들게 됐다는데 어느새 요 웃는 장승이 남양마을의 랜드마크가 됐다. 뭐 특별한 무슨 뭐 기술이라고는 없지만은 그것도 오다 가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어 나니까 뭐 그래도 뭐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 뭐 재밌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래서 또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또 구경거리를 한번 제공해 보려고 제작 중입니다. 예. 김진애 씨의 일상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마을 이장이기 때문이다. 가난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시간이 흘러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고향은 변함없이 그를 반겼다. 그런 고향의 보탬이 되고자 마을 이장이 됐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 것이다. 요즘 그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서예교실에 다니고 있다.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라고. 막상 참 제가 올해 처음 마을을 이렇게 이장을 맡아보니까 여러모로 쉬운 일보다가 어려움이 더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선후배 형님들이나 어르신네들이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점차 고령화돼가는 시골 마을에 젊은 이장은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 틈만 나면 마을 정자에 가서 어르신들의 고충도 들어드리고 말동무가 돼주는 김진일 씨. 마을의 오랜 전통과 공동체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겠죠. 정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이 주인이 이장님이신데 인내력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예. 뭐든지 일을 하면 못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장님도 모셨고.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곳. 그가 만든 카페 겸 박물관이다. 이 건물도 손수 지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네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처럼 마을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게 김진희 씨의 소망 아닐까? 이 지방이 남영이라는데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이장님 이제 이 건물 이제 그 남영이도 구경거리가 없잖아요. 그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지방을 이제 이 이장님 좀 힘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우선 예분들 오시면은 뭐 구경할 게 없잖아. 근데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도 나갔다가 명절 때 한번 또 들어가지고 이거 차라서 한잔 마시면서 이제 고향 생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장이 이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처음 하고 한 사람들은 볼만한 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쉴만한 데가 없으니까 뭐 추석 때 와도 이 커피도 한잔 하고 모여서 집안에 저 마을 얘기도 하고 이런 장소가 사실 필요해요. 예. 주파는 요거는 이제 옛날에 저게 국민학교에 이제 교육용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칠판에다 이렇게 걸쳐놨고 나왔던 단. 이곳은 김진일 씨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꾸민 공간이다. 오래된 농기계와 옛날 교과서들은 그가 직접 수집한 소장품과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골동품이라네요. 네,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에 민속 박물관에 갔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다시 그곳에 온 것 같습니다. 옛날에 쓰던 찬장들 시골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다 있네요. 옛날에 쓰던 그릇들 정말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은데 이건 또아리라는 거예요. 또아리 물건 올릴 때 쓰던 건데 저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TV에서만 봤는데 저도 한번 써봐야죠. 잘 어울리나요? 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할머님들이 이게 밭일 할 때 많이 들고 다니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밭일을 하러 가볼까요? 이 앞에 밭이 있거든요. 손때 묻고 먼지 쌓인 골동품들. 누구나 집에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모여서 근사한 박물관이 탄생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박물관은 자부심이 됐다네요. 네, 이렇게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많은 물건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지어졌는데 또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어떠신가요? 예, 참 보통 섬세가 아닙니다. 이 반지 뭐 전화한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의 재주라는 것은 참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대별 재주 다 있고 이 건축 기술이라든가 이 조각하는 목공예 기술 해가며 그 사람도 이 산수화도 좀 잘 그립니다. 산수화 잘 그리고 서예도 좀 하고 뭐 악기도 다루며 베라빌 그 다 제주랑 제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가끔씩 이장님의 연주도 들을 수 있다. 마땅한 문화 공간이나 여가 시설이 없는 작은 시골 마을의 보탬이 되고자 김진일 이장님은 오늘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통나무 공예를 하고 서예와 그림, 악기 연주까지 다재다능한 손재주로 마을을 꾸려나가는 김진일 이장님. 옥계면 남양마을에는 그의 고향 사랑이 듬뿍 묻어있는 작은 시골 박물관이 있다. 와, 통나무 공예와 서예, 거기에 그림, 음악, 건축까지 정말 다재다능하신데요. 마을을 위해서 재능을 힘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직접 만드신 장승처럼 앞으로도 마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유쾌한 이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